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인 서련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타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신점과 타로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네, 부산 충무에 있는 서련아 별상장군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혹시 이때 약간 그 타로 마스터들 그런 느낌이 나요? 아, 진짜? 네. 아, 그거에 대해서 아니, 다른 거 물어볼 거예요. 그거 이왕 이렇게 작업을 했으니 밑밥을 깔았으니 물어볼게요, 선생님. 타로 요즘에 보는 분들이 점점 젊은 인원들은 타로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쁘지 않아요. 타로도 괜찮다. 이게 타로 같은 경우는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게 뭐 신점으로 바로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카드를 갖다가 배워서 읽는 그런 컨텐츠인데. 아, 그것도 노력이야. 왜냐면 애워야 되잖아. 네. 공부해야 되고도. 근데 젊은 사람들이 20대 뭐 초중반이 사실은 정집에서 물어보는 게 조금 두렵거든. 똑똑하기가 힘들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망가지고 있으면 좋지. 그래서 저는 이게 타로 저는 자주 보진 않는데 네네. 저는 이제 뭐 이쪽 관련 일을 하니까 선생님들께 거의 대부분 물어보는 건데 네네. 타로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점점 많아지니까 네네. 과연 그 신점이랑 봤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는 확률 만약에 내가 신점을 보는 것과 그다음에 타로를 보는 것 그게 어떻게 좀 다를까? 그 확률을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내가 들었을 때 기회 쏙쏙 들어오고 마음의 위안을 빨리 살 수 있다. 네. 어떤 거냐? 자, 그거는 타로로 보장이지만 왜? 오늘 내가 남자친구 헤어졌거든요. 만나줬을까요? 그립으로 봐서 보아.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그게 아주 빨리 다가가기 쉽겠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영어로 보다 보니까 왜 헤어졌는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지. 그거 타로하고 나하고 차이점이겠지. 부담들과. 선생님은 보통 방울 부채 이렇게 무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타로 보시는 분들은 그 카드가 무브지. 그렇죠. 그러면 그 섞을 때 선생님도 네. 이렇게 방울을 흔들고 하는 그런 행위들처럼 네네. 타로 카드를 섞거나 아니면 타로를 펼치거나 그리고 본인들이 네. 뽑거나 할 때 그런 네네. 손에도 기가 있나요? 있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손에 기가 많으면 음식 뭘 해도 맛있잖아. 근데 정말 똥손인 사람은 오만한 걸 다 갖춰놔도 정말 더럽게 맛없어. 그렇듯이 손에 기가 흐르고 이런 신의 어떤 영역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이 뭐 카드를 섞는다든지 섞었을 때 소리 나는 부분이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마비 맞을 때 그럴 때 아마 조금 신적으로 또 그분들은 영역이 있다라고 봐야죠. 카드가 무구라 생각한다. 저는 여기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 네. 타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왜 배척 그래? 그건 아니지. 제가 그래서 생각을 잘못했는데 역시 제가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게 네네. 좋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타로에 대해서 네. 물어볼 때는 사실 없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선생님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